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다가 문제가 생겨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뜀으로 인하여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의 궤에 대하여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은 모든 싸움을 모든 전쟁을 다 이기고 승리했다. 그리고 평안히 오늘 본문에 보면 궁에 있었다라고 사무엘하 7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다윗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장막 희막에 있도다. 그것을 다윗은 참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여쭙습니다. 그럼 나단 선지자는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고 왕은 지금 힘이 있으니까 왕이 좋은 대로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행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희막, 희막은 지금 들에 있고 자기는 아름다운 궁에 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급히 나단을 불렀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바로 다윗의 아주 머리가 되는 선지자입니다. 감히 어떤 선지자도 다윗에게 책망하지 아니했지만 나단 선지자는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범죄로 인하여 다윗이 그렇게 범죄할 때 가서 책망한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말은 다윗이 모사이기 때문에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과 다윗과 이런 이야기를 오고 간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오늘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낮에 왕 다윗과 나단이 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다윗과 나단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 새로운 길이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였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랬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 성막, 희막을 하나님께서는 텐트 안에 텐트 이동식 일로 가면 이리 가고 성막이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성막이 옮겨지는 데 따라 하나님이 성막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 희막을 완전히 한 곳으로 지금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냐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너희들이 머무르는 곳에 내가 머무르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성막을 지우게 되면 성전을 지우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러 계셔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금도 성전이 없는 이유는 예, 하나님의 섭리죠.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주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올인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지금도 예, 베다니에도 계시고 나사렛에도 계시고 베들레헴에도 계시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성막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까지도 성전이 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섭리가 위대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의 이 머리판에 있는 믿음과는 완전히 나단 선지자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하나님은 고차원적이죠. 더 높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아니했다. 어느 지파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느냐. 예,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 다윗은 예,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초장에서 예, 양을 치는 목자였다. 그 목자를 하나님이 왕궁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구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은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전을 완공해 놓고 어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닌데 내 왕궁은 이렇게 아름답고 백향목 속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장막 희막은 저 들에 있도다. 그거 하나 마음 안타까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었어요? 다윗을 위대하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완성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다윗을 예,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 곳에 나라를 만들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곳저곳 쫓기고 이곳저곳에서 이동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세워서 그 땅에 세워서 이제 조금도 원수들이 흔들리지 못하게 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절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이제는 너를 편안하게 쉬도록 해주겠다. 예. 얼마나 위대한 예, 다윗입니까? 정말 위대하죠? 예, 10절은 다윗이 죽은 후에는 그 몸에서 날 자식을 왕으로 내가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하는 것이 예,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예,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생각만 한 것도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렇게 다윗을 높이 들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7장 13절에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자손들 가운데 네 아들들 가운데 반드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윗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심히 사모했습니다. 사모한 것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상달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고 기쁘시게 여기셔서 다윗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예, 지금도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예, 우리가 이곳에서 여호와를 부르짖으면 이곳이 여호와의 장막입니다. 이곳이 여호와의 희망입니다. 또 내가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여호와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고 장막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한마음 교회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긴 지금 예배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왜 그 창고 같은 빈 공간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 계신 게 아닙니다. 또 내가 다운타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그 장막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한 공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시는 곳마다 오늘 저도 여기 한 5시 한 20분경에 도착을 했더니 3층에 우리 정혜스터 선교사님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이른 아침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곳에 하나님이 그 골방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성막이 가는 곳마다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여호와를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보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 여기서 새벽기도 끝나고 저희들의 발걸음 가는 곳마다 가정으로 우리가 갈 때에 하나님은 가정에 또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절 가운데 하나가 예, 우리 집에도 이렇게 큰 말씀으로 걸렸는데 사무엘하 7장 29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다윗의 평생 기도인데 아쉽게도 이 새 번역에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정말 아쉬워요. 그 말씀을 빼버렸어요. 없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거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이 먼저 있던 성경책이고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 이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고 이 말씀이 없어졌어. 도대체 그 말씀으로 한번 이 생각해 보려고 해도 안 돼.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그냥 그러고 끝났어요. 너무 아쉬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바꾸려고 해요. 성경을 바꿔야 되겠다. 먼저 거로 저도 이거를 보려고 지금까지 신약 다 읽었고 이제 구약 거의 다 읽어가는데 예. 많이 예, 와닿지 않는 그런 감이 많아요. 또 욥기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네가 다시 흥하리라. 흥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빼버렸어. 성경을 내가 비교해봐서 흥하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없어졌어요.
많이 대조가 돼요. 그게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많이 이런 걸 볼 때 이 감이 덜하여 감이 감동이 덜하.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역대상 1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라.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그 처소는 장막, 희막, 오늘날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